운전 실력에 따라서 차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라는 주제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줍잖은 운전 실력으로 이 차는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그것을 우리는 건방이라 부르는 거죠. 예, 그것을 건방이라 하는 거지. 저희 어떤 뭐 인사할 때 뒷짐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든지 내가 팔짱 끼고 왔어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건방이 아니야. 건방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건방인 거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 보면은 우리 유튜브라는 게 생겨. 뭘 유튜브 유튜브 생기기 전에도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에도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그 인터넷 세상 이후로는 이렇게 뭐 시승기라는 걸로 자기들이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승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시승기를 볼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운전을 얼마나 잘하길래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만나봤어.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왜 트랙을 가서 가다 만날 수 있고 옛날에는 안산 서킷이라는 데가 있었거든.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었어. 많이 거기서도 만나고 옛날에는 산길에서도 많이 만났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나라 산길 다 죽었다. 옛날에는 주말이 뭐야 금요일 저녁에 저기 양평 가는 길이 차로 꽉 찼었거든. 그 튜닝카드 이런 걸로 그런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많이 죽긴 했는데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만나보면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운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글을 그렇게 이 새끼 완전히 이렇게 응? 이거 뭐야 그 뭐야 인터넷 온라인 여보네 이거 이랬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UPD하고 내가 우리가 자동차 채널을 하게 된 게 사실은 그런 이유잖아. 사실은 예 그렇게 돼서 이걸 시작했는데 근데 이거 하고 나서도 저도 물론 운전 실력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뭐 우리 채널을 제외한 아마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채널을 제외한 다른 채널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을걸? 응? 그러니까 뭐 연합했다는 티는 안 내지만 그렇잖아. 예를 들어 뭐 9:1의 비율로 저쪽에서는 부드럽게 운전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계속 어떤 아저씨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응? 그러면서 딱 은근히 우리 채널을 우리 채널도 아니야 나를 저격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돼요. 심지어 씨 나한테 운전 배운 새끼도 그런 말을 하고 댕긴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제가 트랙에서 만약에 똑같은 차로 제가 최고로 낼 수 있는 기록에서 1초만 덜 내잖아요. 그럼 나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드라이버는요 해보나마나 똑같은 날 같은 차로 하잖아요. 저보다 1초 느려요. 그 1초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이게? 그지? 이거를 이해하면은 아 이거 이해하려면 트랙을 많이 가봤어야 되는데 트랙 안 가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거든. 아니 가도 이해 못할 사람은 가도 못하나요? 가도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이해시켜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나한테. 예, 나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말만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차이는 1초예요. 자,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원메이크 레이스 나가면은 항상 이래요. 항상 거기서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아 그런데 제 입장에서 거꾸로 보서 얘기할게요. 제 입장에서는 아 근데 아까 그 왜 부드럽게를 강조하는 분들이 운전할 때 보면은 자 그분들이 어쩌다가 왜 포르쉐 같은 거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잖아. 그거 보면 지들도 흔들어. 지들이 안 흔드는 거 아니야. 왜? 안 흔들 수가 없거든. 자, 다르게 흔들어.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앞바퀴가 붙고 안 붙고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가 안 붙을 것 같으면 돌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다시 그 타이어에 과부하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차는 나한테 계속 말을 해요. 못 돌아가겠다 또는 뒤가 빠질 것 같다는 반응이 오면 빠지기 전에 얼른 내가 다시 한번 요인을 꺼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왜 부드러움을 지금부터 그분들이 안 하고 부드러움충이라 부를게. 부드러움충들은 그걸 자기들도 왜 의식으로는 말로는
야, 씨발 부드럽게 해야 된대. 자기들은 말로, 그리고 심지어 가르칠 때도 부드럽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근데 코너 들어가서 지가 빠지면 어떡해? 자기도 잡지 않을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돼?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보이고 싶... 강박관념이, 자, 부드러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뒤늦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뒤늦게 카운터를 줘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자, 잘 들어. 뒤늦게 카운터를 주면 차가 스피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요잉을 써먹지를 못했어. 자, 그분 그런 운전에는 요잉은 아주 나쁜 거야. 그러나 그게 내가 말하는 3류 드라이버였거든. 1류 드라이버는 요잉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너 진입 들어갈 때도 이게 흔드는 게 아니고 요잉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여러 단계를 써보는 거예요. 아, 1단계 한번 써보고 2단계도 써보고 3단계도 써보고, 자, 요잉이 잘 붙으면 1단계로 끝날 거고 요잉이 안 붙는 차는 2단계까지도 해야 될 거고 또 요잉이 너무 잘 붙으면 꺼쳤다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안에 이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하고 보면은 아 이게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그렇잖아. 옛날 아이튼 세나 영상 보고 내 영상 보면은 우와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게 정상이야. 근데 현실은 아이튼 세나는 이만한 세계도 놀려놓고 그래도 또 걔들이 아이튼은 욕을 안 하더라. 근데 이상하게 야 왜 나를 욕하면 아이튼도 같이 욕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만 욕할 게 아니라 아, 저기 아이튼 세나처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아이튼 세나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기다가 더 유명한데 사람이 왜 젊은 나이에 죽으면 더 유명해지잖아. 그러면은 그 유명세에 눌려서 또 그 사람을까지는 못해. 근데 여러분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그리고 저기 유명 F1 드라이버들이 접지력 낮은 타이어 쓸 때 어떻게 돼? 다 똑같아. 어, 왜?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 얘기인지 알려줄게.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감각이 무딘 얘기야. 그냥 감각이 무딘 드라이버야. 아, 최신 F1 자동차들은 아이튼처럼 운전하면 더 느리다라고 하는 영상도 있다고. 그게 아니라 차가 달라졌지. 자, 그래서 요즘 F1 드라이버가 어때요? 아이튼처럼 안 하기 때문에 리타이어율은 없잖아. 그냥 스피드 날 때 보면 잡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휙 하고 끝나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또 차 포맷도 그럴 수밖에 없게 진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화한 건지 퇴화한 건지 알 수 없어. 빨라진 건 맞지만 차라는 거는 어쨌거나 살려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지? 조건이 맞으면 빠른데 조건이 틀리면 카운터로 차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차야? 아니잖아. 그쵸? 네, 세나의 여기 친구님이 세나의 NSX 악셀 컨트롤 신기하더군요. 하나도 신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될 때 한 거고 누구보다 자 세나의 악셀 컨트롤은 뭐냐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도 맨날 하잖아요. 누구보다 악셀을 많이 열려는 노력일 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의미는. 자 여기서 딱 코너를 도는데 야 여기서 악셀을 남보다 빨리 빡 열었어. 근데 아 디테일이 안 받쳐줘. 그럼 한번 빼는 거야. 어? 또 그러면 딱 붙으면 딱 붙을 때 기다려 딱 붙으면 다시 주는 거야. 자 왜? 그러면 50%만 주지 왜 이 지랄을 해요? 50%가 최대 접지인데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아이튼 세라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저기 프로레이스에 출전하려고 아마 프로팀에 문을 두드렸으면은 초장에 탈락됐어. 뽑지도 않았을 거야. 왜? 운전 이상하게 한다고. 그 꼴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타이어가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게 아무리 더 그립이 돼도 무한대는 없어요. 그러면 그립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더 세게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악셀을 워건 또 줘야 돼 그때도.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영역대에서는 자 봤지 일반 타이어에서는 핸들을 꺾고 있다가 부드러움 충들이 빠지는 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 영역에서는 부드러움 충은 못 잡아요. 왜 그 운전이 안 되는지 알겠지? 그렇습니다.